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조로입니다.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 사람, 정철호. 기나긴 여정. 한 사람을 만나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갑니다.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지만 한 우산 쓰고 걸어온 그 길들.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, 그 사람이 당신이라 행복합니다. 인생이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반쪽을 찾기 시작합니다.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한 사람을 만나 진정한 한 사람이 됩니다. 인생은 홀로 살기에는 너무 길고 같이 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. 되돌아보면 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. 운명은 누구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숱한 인연 중에서 당신이 나의 한 사람이라는 것에 나는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당신, 당신이라서 행복합니다. 한 사람, 정철호. 기나긴 여정, 한 사람을 만나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갑니다.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지만 한 우산 쓰고 걸어온 그 길들.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, 그 사람이 당신이라 행복합니다. 네,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